지금 책에서 보니까 절세 삼총사라는 용어가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 절세 삼총사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책에서 언급한 절세 3총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 상품 중에 세금을 정부에서 안 받거나 적게 받아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크게 이제 책에서 언급한 게 개인연금 펀드, 개인연금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에 직접 들수 있는 IRP라는 상품이 있고, ISA라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죠? 보통 그렇죠. 다들 잘 모르시거든요. 먼저 연금부터 얘기를 드리면, 크게 연금은 이제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무원분들은 공무원연금 받는 게 공적연금이고, 공적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 써도 안 바뀌어요. 예, 알아서 운영하시기 아, 정부에서 때문에. 알아서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자동으로 다 떼가고, 이거는 빼놓고. 자, 퇴직연금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나의 퇴직금을, 예전엔 퇴직금 제도가 있었고, 지금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퇴직할 때줄 돈을 연금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이 연금을, 운용을 회사가 하면 DB형이고요. 네. 내가 하면 DC형입니다. 근데 이제 DB형으로 하게 되면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3개의 주체가 있거든요.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 회사, 그 다음에 퇴직연금 관리를 해주는 금융회사, 그 다음에 저. 3자가 있는데, 아, 그리고 정부도 있죠, 정부. 정부가 만든 제도니까요. 준법정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네 주체가 다 관심이 없어요. 퇴직연금에. 맞아요. 근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예금이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운영하잖아요. 손실이 나면 근로자한테, 정부한테 욕먹거든요. 그리고 금융회사한테 맡겼는데 금융회사 역시 인센티브가 없어요. 수익이 더 낮다고 해서 자기한테 수수료 더 주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혜택이 없는데 뭐 10년 동안 5%씩 냈어요. 근데 올해 만약에 금융이 터져서 마이너스 3% 나잖아요. 다 욕하는 거죠. 정치인, 뭐 단체에서 다. 그러니까 금융회사도 열심히 해줄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회사나 회사의 잘못이 아니고요. 인센티브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예금이자로 만족을 할 거냐? 그럼 그냥 DB형에 놔두시면 되고요. 내가 신경 쓸게 없고. DC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DC형 안에서 상품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회사 퇴직금이 제 계좌로 입금이 돼요. 제 명의는 아니고 이제 퇴직할 때제 명의가 되는데, 그럼 이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 입금되면 이걸 가지고 펀드나 ETF 같은 걸 사서 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금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하면 DC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회사에 신청하면 안 바꿔주는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요. 바꿔주면 DC형 계좌를 내가 매매를 하는 거죠. 그또 하나가 뭐냐면, 이두 개는 이제 책에서는 언급 안 했었고요. IRP라고 있는데, 개인 퇴직연금, 인디비주얼 펜션, 리타이먼트 펜션인데, 아유, 제 영어가, 예. 아무튼, IRP라고 있습니다. IRP. 이거는 근로자 스스로 자기 퇴직금을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IRP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퇴직금 끝났고요. 그 밑에 연금, 개인연금 있어요. 네. 개인연금 있는데, 개인연금 세 가지가 있고요. 연금 신탁,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보험, 연금 저축 펀드가 있어요. 신탁은 이제 신규 판매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럼 연금 저축 보험이랑 펀드가 있잖아요. 보험은 DB형이랑 비슷하게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예. 그래서 예금이자 정도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금 저축 펀드는 제가 IRP처럼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돈을 넣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연금 저축 펀드를 운용하는 방법, 그 다음 IRP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썼고요. 이두 계좌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연말정산이 돼요. 개인연금 400만 원, IRP 300만 원 하면 700만 원까지 16.5%의 과세 이연이 아니고 연말정산 혜택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90만 원이 넘죠. 700만 원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절세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수익이 나면 15.4%가 과세되거든요. 국내 주식형을 제외하면. 네. 근데 그게 과세가 안 되고요. 퇴직 시에 연금으로 받을 때 3~5%로 저율 과세가 됩니다. 아. 과세가 이연되고 저율 과세. 세 가지 장점이 있죠. 연말정산 되죠. 과세 이연되죠. 저율 과세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저축연금. 연금, 이게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금저축펀드. 아, 저축. 연금저축펀드. 아, 네. 연금저축펀드. 예, 하고 예. IRP. 예, 두 개. 그리고 하나 ISA는 뭐냐면, 그 정부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제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계좌인데요. 영국이랑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제도예요. 성공한 제도고,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계좌 안에서 간접 투자 상품을 살 수 있어요. ETF나 펀드 같은 것들을 사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ISA에 넣으면 굉장히 좋은 그 세금도 일단 적게 내고요. 그 수익의 몇백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넘어가면 저율과세가 되거든요. 그리고 분리과세가 돼요. 종합과세 합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제 절세 삼총차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아까 그 퇴직연금 말씀하실 때 네. 이제 그 DC형으로 네네. 선택을 하고 본인이 이제 투자, 자기 네네.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네. 제가 그 계좌를 개설을 하고 증권사에다 아, 이런 형태의 상품으로 투자를 해줘라고 네네. 맡기는 건가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건가요? 제 돈이, 자, 제가 삼성전자를 다닌다고 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다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이라는 퇴직연금 가입자랑 계약이 돼 있어요. 모든 금융회사랑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는 DC형으로 바꾸는 순간 삼성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생명 홈페이지에 가면 펀드를 매매할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제 퇴직연금 이쪽에 계좌 금액이 쌓여있죠. 그거 가지고 펀드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네네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고팔고가 이제 네. 자유로운 거잖아요. 네. 단지 인출만 안 된다는 네. 것뿐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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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반대로 잘못 거래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당연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주식만 가지고 주식형 펀드 이렇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장기잖아요. 연금 뭐 20년, 30년 퇴직연금 퇴직할 네.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주식형 펀드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했을 때 내가 퇴직할 시점에 반토막이 나면. 그 반토막 난 거를 해야 되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된다. 적절하게 분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분산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 투자인데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이제 보통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가입하고 있는 이런 연금 종류들 네. 이거를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제도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요. 특히 이제 일반 펀드 말고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운용 보수가 싸거든요. 보수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ETF로 운용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개인연금 펀드라든지 IRP는 ETF로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추천을 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퇴직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다양한 투자 네네네. 상품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뭐 말씀하신 대로 ETF 지수를 네네. 추종하는 네. ETF에 투자를 하겠어. 혹은 뭐 해외 투자, 네, 예, 뭐 미국 시장의 ETF에 네. 투자를 하겠어. 인덱스 지수 따라가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딱 이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그 이쪽에서 대신 매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화면에 매수 있습니다. 아, 금액을 바로. 넣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자리에서 예, 내가 예,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매수를 했어요. 네.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뭐 장기 투자로 네. 뭐 5년, 10년, 20년 쭉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한 두 달 후에 네.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 결과물의 금액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투자처를 또 결정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 미래에 그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적립되는 돈을 내가 그냥 알아서 직접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습니다. 퇴직연금 네. DC형은 네.
제가 직접 굴리는 거죠. 아. 아무도 날 위해서 신경 써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좀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모르는 분은 위험합니다. 모르는 분은 모든 게 위험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금 적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금 적금을, 예금을, 물가상승률이란 게 있잖아요. 물가가 오른 만큼 예금도 많이 줘야지 이제 손해를 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혹은 수익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거를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실질 금리라고 하는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2008년 같은 금융위기 때 또 마이너스였고요. 되게 재밌었던 건 2011년부터 2018년까지도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는 분이 별로 없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란 뜻은 은행에 돈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이 돈으로 우유를 10개 살 수 있었는데 5년 후에는 이 돈으로 이자를 받아도 우유를 9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실질 금리가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워낙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 퇴직연금을 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많이 알고 네. 예, 투자와 관련해서 그 노하우가 있다면 네. 뭐 직접 하겠지만 네. 그게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펀드 가입해도 되는 거겠네요. 펀드로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겁니다. 개별주는 투자가 안 됩니다. 아~ 예, 개별주식은 안 돼요. 아,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네네네. 그 어떤 종류의 상품을 투자하는 그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아, 저는 이게 개별 주식을 또 이렇게 거래하고 ETF도 내가 직접 사고 이건 줄 알았어요. ETF는 F로 끝나잖아요. 네. 펀드예요. 아, ETF 펀드.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간접 투자 상품만 가능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안전 장치를 하나 더 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펀드를 들 것인지만 결정하고 맞습니다. 그 펀드 자체에서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그거는 이제 그 회사 금융기관에 몫이고 예, 거기서 하는 거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펀드에도 크게 이제 액티브 펀드가 있고 인덱스 펀드가 있거든요. 액티브 펀드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뭔가 열심히 해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인덱스 펀드는 지수로만 따라가겠다. 그 대신 보수가 싸게 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통계들에서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를 이겼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수가 싸기 때문에 장기 투자일수록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 보수가 한 2% 막 이렇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1년에 네. 2%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근데 인덱스 펀드는 1% 미만이고요. ETF 같은 경우에는 0.5%도 안 돼요. 그래서 ETF를 할 수 있으면 ETF를 하라고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네. 사실 그 연금저축 펀드와 관련해서는 뭐 연금저축 보험도 있고 네. 예. 세제 혜택 받는 거는 뭐 똑같잖아요. 세제 혜택은 400만 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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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제 연금저축 보험보다는 펀드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 얼마 전에 방송차도 봤는데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일단 수수료가 비쌉니다. 보험이. 예. 수수료가 비싸고 수수료 운용 보수가 비싼데 운용을 그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예금 이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네. 근데 연금 저축 펀드가 보험보다 수수료가 훨씬 싸거든요. 여기에 넣어서 여기서 그 단기 국채라고 하는데 MMF라든지 단기 국채가 예금 이자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요. 그걸 그냥 삼아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건 역시 자기가 공격적인 분은 뭐 정말 네, 그러니까 펀드 자체도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네네네. 투자할 것이냐를 네. 결정해서 그것만 난 이걸로 이거 할래 네. 결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DC형이나 혹은 IRP 개인연금 저축에서 나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나 미국 펀드를 가입하시면 되죠. 인덱스 펀드를. 그리고 미국 주식만 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뭐 좀 분산을 시켜야겠어. 그럼 세계 주식 ETF라든지 펀드를 해도 되고 아, 채권을 좀 섞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채권 펀드를 채권 ETF나 채권 펀드를 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금 관련 펀드나 금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나 ETF를 편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몰빵만 아니라면 대충 분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제가 뭐 연금저축펀드가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이제 그 돈이 있잖아요. 네네. 계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러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펀드를 하나만 드는 게 아니라 복수로 그렇죠. 제가 비중을 아 20%는 이거, 네네네. 30%는 이거 이렇게 맞습니다. 나눌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쟁반 같은 거죠. 부패 가면 쟁반 하나 주잖아요. IRP 쟁반이 하나 있고요. DC 쟁반이 있고요. 개인연금 펀드 쟁반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어떤 음식을 넣을 건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지금 ISA 한 번만 네. 더 설명을 해 주실래요? ISA는 그 앞에 두 개 연금이나 IRP는 이게 다 이제 노후에 연금으로 네. 받아라 라고 해서 가이드를 한 거고 ISA는 이제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정부에서 세금을 적게 거둘 테니까 여기에다 돈을 넣어서 열심히 운용해봐라. 근데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있어요. 1년에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5년 동안만 저 계좌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입했다면 앞으로 5년간만 이 계좌가 네네. 사용이 가능한 거군요. 네네. 2천만 원 한도네. 네네네. 그럼 2천만 원씩이면 5년이면 1억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좋은 계좌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 안 나는데 3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3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9.9%밖에 안 되고요. 일반 이득에 수익에. 예, 예, 예. 수익에. 그 300만 원 넘은 부분에 대해서. 그 500만 원 벌었으면 300만 원은 비과세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9.9% 과세되거든요. 근데 이거 예금으로 했잖아요. 그 500만 원에 대해서 15.4% 과세돼요. 15.4%. 예, 아. 500만 원에 대해서. 혜택이 굉장히 있네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엄청 몇백만 원 차이 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1년에 2천만 원씩을 이 통장에다 넣었어요. 예. 그리고 이 통장에 넣은 거 가지고 역시 또 투자를.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펀드에다 투자를 했어요. 이 네. 계좌를 통해서. 네, 네, 네. 수익이 1년에 40%가 났어요. 네. 아니, 뭐 3년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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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은 뭐 5년 동안 뭐 200%가 났어요. 네. 그럼 그 200%에 대해서 9.9%만. 맞습니다. 300만 원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9.9%. 아, 1년에 300만 원씩? 아니요. 계좌 전체 기간. 아,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300만 원은 비과세고 나머지도 9.9%로 분리과세 해주거든요. 종합과세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부자들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ISA에 넣어놓으면 이건 이제 분리과세가 딱 되니까 이건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ISA는 어디서 가입을 하는 건가요? 증권사, 은행사, 보험사 다 가입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가입처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돼요. 예를 들어서 A은행에서 가입을 했다면 펀드밖에 안 된다. 근데 뭐 B증권사에서 가입했는데 여기는 ETF도 되더라. 펀드도 되고 ETF도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더 싼 ETF를 하기 위해서 B증권사를 가입을 하겠죠. 아,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통장에 집어넣은 돈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지를 먼저 결정하고 네네. 그거에 유리한 금융사를 선택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ISA 같은 경우나 뭐 개인연금 혹은 IRP도 마찬가지인데 중소형 증권사는 저 서비스를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돈이 안 됩니다. 거의 지금 절세 삼성사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거의 운용 보수가 0이에요. 이제 펀드에 내는 보수 말고 이 계좌 그 이 접시를 관리해 주잖아요. 제 전산으로 등록돼 있을 거고 이걸 관리해 주면 당연히 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 세 가지는 특히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면 비용을 안 받거나 아주 적게 받아요. 비용이 0인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금융회사 특히 증권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광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알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산 배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자산 배분 투자법도 굉장히 좋거든요. 뭐 이론이 나온지는 뭐 수천 년이 됐고요. 네, 뭐 탈무드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이걸 왜 안 할 이제 뭐 많이 안 들어보시거든요.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자산 배분 그 네.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네. 법 요거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주세요. 자산 배분은 이제 첫 번째가 위험을 낮추는 겁니다. 예. 네. 말씀드렸듯이 노후에 갑자기 돈 써야 되는데 병원 뭐 암이 걸려서 병원 가야 되는데 반토막 나 있다 혹은 부동산이 매도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가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안 되니까 위험을 낮춰야 되는데 변동성이나 뭐 손실 위험 같은 거 위험을 낮추는 방법 중에서 이제 분산이라는 게 있고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계란이 한 번에 다 떨어 깨질까 봐
그 분산하는 방법 중에 자산 배분이라는 건 성격이 다른 자산을 섞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라가고 혹은 채권이 떨어질 때 주식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애를 갖고 있으면 내 포트폴리오, 총액, 잔액 있잖아요. 잔액은 부드럽게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죠. 핵심이 이 부드러운 우상향이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연금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네. 절세가 된다는 건 결국 돈을 번다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뭐 퇴직연금은 뭐 어떤 식으로 할지, 네, 네, 네. 뭐 DC형이 일단 가장 네, 네. 뭐 낫겠네요. DC형으로 해서 어떤 펀드를 네, 네. 정할 것인지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는 400만 원은 무조건 네, 네, 네. 이쪽으로 넣고, 그렇죠. 나머지 2천만 원 정도는 ISA에다 투자를 네, 집어넣어서 네, 네. 운영을 하고. 이제 순서를 제가 책에서도 써놨는데, 네. 개인연금 저축에 400만 원 먼저 넣고요. 네. 그 다음 IRP에 300을 넣으면 700이 연말정산이 됩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이런 연금 계좌의 총 납입 한도가 1,800인데 700을 넣었잖아요. 그럼 1,100만 원은 다시 개인 연금에 넣습니다. 아, 개인 연금. 왜냐하면 IRP보다 개인 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훨씬 많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더 넣어서 이 1,100만 원은 이 1,100만 원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혜택이 없는데 이 1,100만 원에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는 이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연금 받을 때까지 과세가 안 됩니다. 아,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금 받을 때 3에서 5%만 과세되고요. 그리고 이 1,100만 원은 제가 넣은 원금 있잖아요. 아무 때나 찾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먼저 채워 넣는 거죠. 그럼 이 개인연금은 어디에서 가입을 해야 되죠? 증권사요. 증권사? 예. 보험사가 아니고? 네. 아, 개인연금 펀드로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러니까 역시 개인연금 펀드가 돼야 되겠네요. 왜냐면 개인연금 보험이 우리에게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저도 개인연금 보험을 13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약하면 보험은 무조건 뭐 반토막 이상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제가 지금 해가 넘어갔으니까 2018년도에 그 전까지는 저도 개인연금 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도를 공부를 하고, 제 개인연금 보험의 13년치 수익률을 봤더니, 뭐 2점 몇 프로? 예금 딱 금리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전을 했죠. 계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고. 아, 그래요? 네네. 해지를 하면 연말정산 받았던 걸 뱉어내야 돼요. 해지를 하시면 안 되고 증권사 계좌로 이전을 하시면 되는데. 보험사 거를 예. 가능한가요? 은행, 증권사, 보험 다 가능합니다. 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수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을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니. 왜냐면 정부에서 시켜서. 좋은 제도죠, 이건. 그래서 가입하고 싶은 곳에 가서 나 어디 어디에 뭐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바로 됩니다. 아, 네. 혹시 뭐 예외적으로 안 되는 케이스는 없나요? 보험을 옮기는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연금은 예외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개인연금, IRP, 다시 개인연금 1,800만 원, 1,800. 그다음 ISA 2,000만 원. 그래도 돈이 남으면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시면 되죠. 아,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연간 한 3,800 정도 되네요. 엄청나죠. 네. 꽤 크네요. 네, 그렇게 따지니까. 3,800을 투자금으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일반적인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투자라는 게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ISA 계좌도 5년간 묶여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5년 동안 사람이 심리 때문에 막 돈을 찾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차 바꾸고 싶으면 돈 찾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걸 묶어놨잖아요. 묶어놓은 효과가 굉장히 크죠. 연금도 마찬가지고. 그 제가 부동산 투자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집을 자기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묶어놓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의 안정이 되잖아요. 집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주용 한 채는 마련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 그 저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나오거든요. 어느 게 더 수익률이 좋은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연구 자료들이 몇 개 나왔는데 연금에서 연금을 끝까지 안 들고 가세요. 연금을 중간에 해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예.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퇴직을 한번 하면
이직을 할 때 그 돈을 IRP로 넣어줘요. 근데 이건 찾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서 뭐 하냐면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상당수가 집 사는 데 보탰대요. 그래서 30대들도 연금을 깨서 집 사는 데 보태고 뭐 40, 50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실제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보험연구원이 이런 자료에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을 집 한 채 올인하거나 뭐 이렇게 갭투자를 하셨다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연금이라는 건 노후에 내가 굶지 않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을 건드릴 게 아니고 대상 집을 좀 싼 걸 보든지 대출을 더 받든지 집담보로 물론 끝까지 받으셨겠지만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 연금에 함부로 손대지 말자. 근데 그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의 아마 생각은 네. 부동산 값은 지금 그렇죠. 사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그런 네네.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가 그렇게 큰가요? 손해가 크죠. 얼마나? 일단 연말정산 혜택 받은 거 다 뱉어내야 되고요. 아, 그동안? 예, 예, 예. 아, 그럼 그게 보통 연간? 16.5%를 위약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5천만 원 이하 급여 생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16.5% 받기 때문에 똔똔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분들은 13.2%의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죠. 마이너스 3%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몰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걸 이제 최근성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올라서 올라타자 이런 건데 실제로 제가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분당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약 20, 30% 빠졌었어요. 13년까지. 13년에 저점을 찍고 14년부터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이 하필 2006년이나 7년 같은 상황이라면 20, 30%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빠져도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살 집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죠. 10년 지나서 그 가격이 그 가격이어도 거주 목적을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갚으면서 돈을 모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런 건 괜찮지만 상승을 노리고 들어갔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네. 네.